야인입니다. 원피스 캐릭터들로 랜덤 디펜스라는 월랜디. 이번엔 16라운드에 크로코다일 제한뎀이 나온 한 판인데요. 20라운드 전에 상위 유닛이 나오는 건 엄청 운이 좋지 않으면 힘든 일이죠. 이번 판 운이 미쳤네요. 16라에 크제가 나와? 자 그럼 원피스 랜덤 디펜스 출발! 아론 나왔어? 아 오랜만에 크제 한번 갖볼까? 이거 아론도 나왔겠다. 크제 한번 밴 안 돼 있으면 크제 한번 올려봐야겠다. 크제 되게 오랫동안 어떤 분이 한번 보여달라고 했는데 크제 매번 올리는 판마다 죽고 막 그래가지고 못 올렸거든요. 이번에 크제를 일단 무조건 올리고 일단 가봅시다. 크제 원딜은 제가 악몽에서 해봤을 때 원딜은 일단 거의 불가능하고요. 딜이 너무 딸려서 무조건 2대1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조크봉을 하든지 크제를 쓰려면은 일단은 원딜은 좀 많이 힘들다. 약간 보조딜 캐릭이라서 그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에서 크제 언제 된다고? 신에서 크제 언제세요? 이게 악몽은 너무 빡빡해가지고 일단은 특별한 업그레이드 해보고 원딜 6화 잡았다고? 보조딜 있는 거 아니에요? 보조딜 있는 거 아니에요?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크제 6화 4볼 수가 없네. 당연히 보조딜 가야죠. 그게 풀값 짜기가 어려워요. 흰세염 하나? 흰세염 하나로 두고 온다고? 흰세염 하나로 있으면 생각보다 그게 되게 좋네요. 많이 좋은데? 남이 우섭에다가 일단은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반더데켄 올리면서 아카이누 힌을 올려가지고 지금 크제각을 한번 보겠습니다. 크제를 한번 보고 크로코다일이 솔직히 제 생각에는 물대면서 되게 꿀 캐릭인데 요즘 악몽하게 되면 좀 손이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좀 비싼 느낌이 살짝 좀 있어가지고 악몽하면서 좀 잘 안 가는 친구가 아닌가. 일단은 좀 더 좋은 든든한 원딜 좀 더 선호한 느낌이라서 일단 지금 로그타운 금방 깨지니까 좀 보고 가면 되겠다. 그치? 상디 나오면은 헤르메프 바로 날 거고 징배 나와야 되니까 칼병 하나 일단은 더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케이. 징배 바로 나오겠네요. 징배 바로 올릴게요. 징배는 바로 나왔고 바로 올라가고 이러면 상디 하나만 넣으면은 바로 나오죠? 아론 일단은 저거요. 레벨이 업이 돼야 되죠. 5레벨이 돼야지 되니까 악몽 프리간 크제 스턴 믿었다고요? 크제랑 스턴 또 하나 뭐 가셨는데요? 크제는 0.5 정도밖에 크제 스턴 안 되는데 원래 크제가 이게 다 이것저것 다 되는 대신에 약간 좀 다 부족해서 살짝 힘불의 크제? 스턴이 힘불이랑 크제랑 조금 믿어볼만도 했었거든. 깍이 부족해서 죽었던 게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네. 왜냐면은 0.5 그러니까 1.5 스턴으로 가려면은 잡아야 돼요. 그 딜로 찍어 눌러야 돼요. 약간 1.5 스턴이면 조금 세긴 하거든요 원래. 그래서 딜로 찍어 눌러야 돼가지고 조금 부족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은 이제 힘들죠. 광폭카 잡을 게 없고 깍이 부족했다. 그러면 좀 힘들죠. 일단 상대 하나 나오면 헤르메프 바로 나오는 거고 패 한번 올리고요. 다음에 조로에다가 상대 일단은 대기 시켜놓고 올라가서 라인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나쁘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진 크게 나쁘진 않다. 물비 한번 서서 빨리 뽑을까? 물비 서서 한번 잡아줬고 상디 안 나오면 선이 써야 되는데 어차피 선이 써야 된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아카이누 뽑을 때도 좀 필요하거든. 운이 좋다고요? 근데 그렇게 좋은 건 또 왜 그렇게까지 좋은 건 또 올려볼게요. 상디 나왔네. 상디 나왔어요. 필요한 거 선택 기술 안 들어가서 일단은 뽑아주네요. 반더데켄이 일단 나왔고 반더데켄이 일단은 다른 것보다 크립을 초반에 좀 따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요렇게 해서 일단은 크립을 따주죠. 알라와타 파괴왕까지 일단은 가능한 모습이고 이러면
파괴함까지 노력. 라인 정리 물비 한번 써서 잡아야 되나? 업그레이드가 안 돼 있어가지고 딜이 너무 약하다. 공속도 느리고 2.42고 3명이 동시 공격. 단일 스턴 총명상부. 아니야 좋아 좋아. 오케이 돈을 밀어주셨네요. 오케이 피겸 업그레이드 해달라 해주고 일단 이거는 깨고 그러면 라인 물비를 써야겠네. 아까 티네 물비 쓸게요. 네 라인 정리해주고 갑니다. 피겸 업그레이드 좀 더 해주고 오케이 됐어요. 여기서 바로 다시 공격해줄게요. 돈 갚고 이따가 한 500원 정도 더 드리면 되겠다. 거기 우소베에다가 크로코다일 나오고 조로상디. 일단은 킬러랑 스쿼드도 필요해. 아카이누의 킬러 스쿼드도 필요하니까 떠주면 좋겠죠? 라인 한번 더 보고 유카 이번 거까지 왜 생각을 안 했지 내가? 어 죽을 뻔했네. 유카 걔는 똑바로 안 하냐? 죽을 뻔했어. 위험했어요. 약간 좀 지금 집중이 좀 떨어졌나 보네. 어 브라운드 있는 걸 깜빡했다. 에이스 잘 나왔네. 오 패 점점 좋아져. 이거 총병도 잘 나왔고 패 올리고 페로나 블루노 여기도 이동해서 크립 따주고. 아 보스 잡아야 되는구나. 보스부터 잡고 올게요. 우속 부족하고 개수가 일단 많이 부족하긴 하네요. 지금 당장 뭐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네, 조금 부족해요. 근데 이럴 때 아카이누 히든으로 방향을 정해놨잖아요. 학업 도박을 봐줘가지고 좀 더 빠르게 패를 보는 게 좋아요. 이러면은 솔직히 이나지마 뽑고 그쵸? 에이스 뽑고 루피아나랑 우승 넣어가지고 일단 아카이누 뽑아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패를 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아카이누 만들어 놓고 스쿼드랑 킬러거든요. 조로 나와야 되고 초파랑 루피 우솝 이런 쪽이 잘 나와줘야 좋겠습니다. 일단은 요거 뽑아놨고요. 학업도 막 두 번 더 보고 루피 잘 나왔고 초파 럼블보 잘 나왔네. 우솝 하나면 나오고 그럼 여기서 조로랑 그런 거 붙으면 아카이누는 바로 나오긴 할 텐데 조로 하나랑 우솝 하나? 오케이 조로 하나 우솝 하나 이러면 나오네요. 바로 뽑을게요. 스쿼드 킬러 근데 11라운드면 나쁘지 않아. 아카이누 좋아. 아카이누 좋아. 아카이누 히든 나왔고요. 말한대로 말하는 느낌이었나 봐. 아, 일단은 빠르게 나왔어요. 아카이누 히든 일단은 아카이누 히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명구가 되게 딜이 좋은 친구죠. 그리고 강파 인형의 전체 체력 데미지가 있어서 마넨 보조 딜 보스 보조 그리고 광폭화 잡는 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스토리 깡패기 때문에 믿고 가면 될 것 같고 이제부터는 좀 기다릴 거예요. 패 보면서 천천히 갈게요. 스쿼드 나왔고 로우는 공속 걸어줄 거고 천천히 가자. 공속 걸어주고 스캔에 여기 한번 하고요. 아까 전에 돈 갚아 1000원 그냥 갚고 라인을 알아서 잘 보고 있고 애들이 이쁘게 정리해주고 지금 일단 분위기 좋다. 왜냐면 스포돌이 초반에 제가 먹잖아요. 그것도 되게 커요. 일단은 고급류인 생성 지금이니! 비비! 야! 비벼는 그냥 바로 가면 되죠. 이러면은 오케이 아카이누 해가지고 크제가 바로 나오겠는데 이러면 빨리 나오겠는데 캡틴 크로에다가 마르코에다가 아니 근데 크제는 좀 멀어. 크제는 크로코다이도 나와야 돼가지고 조금 멀어요. 아니네? 우습도 나와가지고 잠깐 계산해 볼게요. 나무랑 해가지고 나오려면 조금 걸리긴 하겠는데? 근데 지금 금방 나오긴 할 것 같아요. 봤는데 패 봤을 때 루피랑 해가지고 들어가고
조로 들어가고 하면은 크제가 굉장히 금방 나올 것 같긴 합니다. B형은 안 가고 이번에 크제로 게임 풀어볼 예정입니다. 자, 크로코다일이랑 루피가 일단 두 개 필요하지. 이 게임 루피 둘, 조로 하나. 오케이, 루피 둘, 조로 하나. 15라운드에 요거 깨지고 나서 변이하고 이게 목재 개수가 좀 딸려가지고 좀 안돼. 루피 하나 나왔네? 첫단 바로 해주고요. 깨지고 나면은 목재가 나올 거란 말이야? 비변을 바로 하고. 징베 루피 하나에다가 조로 하나, 조로 하나, 루피 하나. 그러면은 바로 크로코다일 나오고, 이나즈마 로빈 봉쿨에 해서 크제 각이 나왔거든요. 크제 나왔고 목재가 조금 부족해요. 목재 하나만 어디서 받을 수 없을까? 아누나비스는 나왔고 목 하나만. 아니다 그냥 목 내가 들어감. 오케이, 목 그냥 들어가고 제가 뽑을게요. 크제 지금 온 16라운드 크제 미쳤죠? 진짜 빨리 나왔습니다. 크제 일단은 목재 여기 노랑님 하나 드리고요. 공속 바로 걸고요. 아니 그냥 잘 나왔어요. 근데 16라 크제 나오면서 일단 스토리 미친듯이 캐리합니다. 일단은 크제가 되게 좋은 캐릭이에요. 적 이감 40%랑 적 방어력 25 감소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라인 딜이거든요. 얘가 스턴이 있긴 한데 5% 확률이라 되게 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0.5 정도밖에 못 쳐요. 상인데 0.5밖에 못 한다는 거 배 올리면서 천천히 갑시다. 버스만 타다가? 저기요, 요즘에 월랜디 버스 잘 안 타요. 아니 억울하네, 맨날 버스만 탄다니. 일단은 나은 거 이제부터는 패 보면서 움직여야 돼가지고 보면서 갈게요. 소리 빨라서 휘기함 바로 보고 라인 한번 보자. 도플라밍고 센토마루? 조초 가능하냐고요? 조초라. 근데 조초는 패 잘 붙어줘야 돼서 솔직히 일단 패가 없잖아요. 패 나오는 대로 올려야 돼요. 이제부터는 뭐 강제로 올린다거나 이러면 난리 나고요. 나온 대로 해서 가볼게요. 그래, 둘 다 카페 나와가지고 좋긴 합니다. 둘 다 카페예요. 둘 다 카페고. 바로 들어가자. 패 한번 올리고 로우 공속 계속 걸면 되고. 바질은 찍으면 나오는 구도네. 로우가 있어서 찍으면 나오는 거고. 시저 크라운 키자로프. 아우, 없는 거 봐. 통통 빈 거 봐. 빨리 뽑느라 통통 빈 거 보세요. 일단은 어디서 칠게요. 뭐하고 있냐고? 지금 그냥 크제 써서 물댐 한번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선택이슬 9개 남았지. 패 더 보자. 요렇게 나오면은 아직은 솔직히 뭐 올리긴 좀 애매해. 검은 세움 나왔어? 보스 잡고 올게요. 오케이, 올라오고 바로 들어갑니다. 아, 전 제한 업그레이드? 제한 데미니까? 일단은 상의가 빨리 나오긴 한 거예요. 크제가 좀 싼 편이라서 솔직히 싼 편이라 좀 빨리 나온 거지. 공속 바로 걸고 네코마무시 검은시험. 스토리 빠르겠다. 네코마무시랑 검은시험이라서 둘 다 스토리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크제까지 있기 때문에 스토리는 빠를 거고. 울티 가두면 되고, 얘는 시저 크라운 가면 되고. 일단 이런 느낌이거든요. 오, 아벅. 아벅이 있으면 네코마무시가 스토리 1등 먹을 것 같은데, 웬만하면. 왜냐면은 아이스버그가 은근히 스토리 딜이 세요. 이게 공성 딜이라서
그리고 내가 포마무시도 스토리는 약한 거 아니거든. 크제가 뺏기지 않을까? 크제가 은근히 스토리들이 좀 약한 편이라 뺏기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이렇게 흔한 선택에서 하나 먹었고요. 어인섬 볼게요. 여기가 일단은 분기점이죠. 뭐 나오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자, 샹크스, 조로, 크로코다일. 아, 이거 지금 거모 각도 있긴 해. 조초 각이 있긴 한데 이거. 조초 살아있긴 한가요? 살아있긴 한 조크봉. 아, 근데 조크봉이, 조크봉 아시죠? 조크봉이 좋은 거 같으면서도 되게 애매한 캐릭이라. 크로코는 돌려야 되지 않냐. 일단은 보죠. 크로코 후지토라 가도 되긴 해서. 후지토라로 수순 잡아도 되긴 하거든요. 봉쿠레 안 가고. 버기는 죽었고, B형이요? B형이라. 후지토라는 되게 싼 편이다, 이거. 보니까. 오, 후지토라가 싸요. 후지토라 스턴 울리는 거는 되게 안 아까울 것 같고요. 조전도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이거는 확실히 조크봉 각이, 조초에다가 크제 각인 것 같긴 해요. 해적단, 굴. 해적단도 해주고. 조초 크제라. 광폭하는 따로 하나 올리긴 해야 될 거야. 해주면. 여기서 아버게 베티. 와, 아버게 베티면 엄청 좋지. 고민됨. 체젠 조합이나 뭐 마젠 조합 둘 중 하나 가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고도 하나 봅시다. 지금이니 가자. 아, 야이씨. 긍정적인 사고. 사카즈키도 나왔네. 예. 이거 만약에 신난이도였으면 쌍크제 같다, 이거, 씨. 신난이도. 신난이도라서, 신난이도가 아니고 악몽이라서 쌍크제는 보지도 못한다. 땡고 전세계 보조리 꽤 쏠쏠하죠, 맞아. 고단어, 지금이니! 더 터졌네. 이거 일단은 막고도, 막고도입니다. 정리, 정리. 팔고, 이제 고도 그만 보고요. 아, 못해요,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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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해. 신난이도였으면 그냥 갔는데 땅 악몽에서 그렇게 가면은 너무 힘들어요. 패가 진짜 너무 안 좋아. 자, 일단 정리하고. 그래, 보조딜 하면서 그렇게 가보자. 뭐 다 쓸 수 있는 패라서 도초 각 보면서 그러고 가죠. 일단 로우 올라갈래, 그러면? 지금이 드레스 로사. 야, 뭐야, 이거 엄청 빠른데? 일단 후지토라 올리고. 아니, 이거 근데 어차피 이렇게 빠르면은 좀 천천히 보고 가도 괜찮거든. 조 올릴 거고, 조로 전설. 캡틴 크로에다가 엑스 드레이크. 조금 존버 합시다, 예. 존버 해도 괜찮아서. 하나는 생코쿠 가기도 딱 좋네, 지금 보니까. 그러네요. 이거 생코쿠 올려가지고 가면 되겠다. 앞으로 일단 한번 하고. 어차피 지금 캐리는 네코마무식 있어가지고 체력 퍼센트 데미지 덕분에. 그리고 베티랑 아벅 나오셔서 저분이 되게 빠르거든요. 저분 조금 보면 될 거 같고. 가반이요? 가반? 가반 살아있긴 한데 가반을 갈 거 같진 않아요. 가반은 일단 아네나 올리고요. 초파 럼블볼 학업도 막 더 봐줍니다. 최대한 많이 보고 갈게요. 목재구입도 다 끝내야지. 이제 목재구입도 끝내가지고 파도 다 봐주고. 파에다가 블루노
요로, 타시기, 페로나, 에이스. 아니요, 크제, 이번에 무조건 크제입니다. 이번 무조건 크제고요. 칼총이 많진 않아. 그치? 여유롭진 않거든. 조초까지 올라가면은 깡이랑 이감 다 괜찮고. 제가 생각해야 될 거는 광폭카를 일단은 좀 하나를 걱정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광폭카를 걱정해야 됩니다. 광폭카. 생고쿠 보조기에도 나쁘진 않아. 생고쿠에다가 조초, 크제, 광폭카는 힐러 히든으로 대충 때려 박는다고 하고. 그런 식으로 일단은 가야 될 것 같은데. 홀케이크 선 깨지고 그리고 가죠. 특별함 다 보고 가는 게 좋을 테니까. 테널 다 보고 가고요. 오케이. 푸지토라 올리고. 그러면 일단 스턴도 그렇게 엄청 세는 거 아니거든요? 스턴도 되게 좋아서. 전체적으로 그림이 되게 깔끔한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아주 깔끔한 그림. 일단은 존버는 다 끝냈습니다. 이제부터는 빨리빨리 또 뽑을게요. 제가 존버했던 부분은 바로 초반이었기 때문에. 레제는 안 갈 것 같아요. 레제. 자, 일단 후지토라 올리고요. 후지토라가 패가 다 붙어 있었어요. 키네온에서 후지토라 그냥 바로 올리고. 일단 이감이랑 까기띵이라서 요즘에 너무 좋죠? 그리고 조초 올리고 사카즈키는 일단 대기시켜놓고 조초 올리고 스캔 처음부터 해주면 되고 초월 업그레이드 조로 전설부터 가면 되는데 조로 전설 거머부터 올릴래? 거머부터 올린 다음에 39라운드에 압살롬 뽑아가지고 가는 게 제일 베스트거든? 그렇지 상디도 어차피 많이 남아 그럼 거머부터 갑시다 저희 엑스드레이크, 위오크, 경배지, 캡틴 크로. 거모 조합. 응? 남이요? 무슨 남이요? 시작단 바로 하고. 바데스는 크제 있으면 바로 가능하죠. 예쁘게 정리해놓을까요? 조로 없는 거 보세요. 조로가 좀 많이 부족하네. 아, 압살롬 만들 때 이제 남이에요? 남이에요? 상디가 아니고? 아, 바뀌었나, 바뀌었구나. 맞아, 맞아. 봤던 것 같아요. 패치 로그에서. 그러네, 남이네. 확인 확인. 바제스 셀프 가능할까요? 바제스 반더데켄 히든이니까 여기로 와야 돼. 그냥 해도 돼. 드블이 원래 바제스 이게 안 됐나? 같이 치면 되겠네. 확인. 이거는 반더데켄 히든이 충분히 가능하고 배 올리면서 기다리고 772냐고요? 어 지금 771일걸요? 772는 또 뭐 패치됐나요? 스모커 메모리 정리 한번 해주고 거푸도 바로 잡죠? 손이 바로 들어갈 준비 해야겠다 버그 수정? 확인 상디 오고 두뇌 강화에다가 압살롬 해서 일단 조로가 많이 부족하긴 해 조로에 선택이 숨 넣는 건 아깝진 않거든요
아, 야마타. 야마토 원래 여기까지 노드뱅이었대요. 원래 계속 아 이제 밴된다고. 아 확인. 감사합니다. 좋은 팁이네요. 어쩐지 계속 살아있더라. 야 이거 상 조로 너무 없다. 선택이 조로에 많이 들어가겠네. 루피랑 상디를 많이 써야 된다 내가. 조금 어렵네. 그쵸? 조금 어려워. 나미는 압살롬. 압살롬 그냥 뽑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는데. 나미 하나밖에 안 들어가는 거면은 목재를 아끼는 게 낫지 차라리. 목재를 아끼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일단 스토리 바로 들어가죠. 저희. 거모가 이번에 라인딜이 좀 좋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방어력 감소가 좀 줄어든 대신에. 그렇게 좋은지는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거모 많이 좋아졌네. 원래 다니엘딘이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다니엘딘도 생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거문가? 그래봤자 거문 그냥 그래도 거문? 거문? 네 거문 스킨 바뀌었어요. 약간 좀 더 이제 편한 복장으로 바뀌었는데 이래서 미형이 조금 더 이제 멋있어졌다는 느낌이에요. 상대적으로. 왜냐면은 원래 기본 거모도 되게 멋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좀 바뀌면서 좀 더 이제 제 생각에는 조금 이제 미호크가 예전보다는 좀 덜 멋있지 않나. 그 약간 모자 쓴 게 좀 저는 더 멋있더라고. 제 취향이더라고. 지금 일단은 패 한번 올리고 깼지 깼지. 와노쿠니는 금방 될 거고 패 한번 올리고. 내가 크립을 뭘로 따지? 크립 생각을 안 하고 있었네. 크립 버콜 때려야 되나? 보이처럼 호지초로 갈 수도 있긴 하죠. 이렇게 키는문 해가지고 호지초로 갈 수도 있는데 호지초랑 가봅시다. 아 호지초가 솔직히 더 좋아. 제가 알아요. 호지초 벤이야. 또 벤이래요 호지초. 네 호지초가 솔직히 더 좋아요. 제가 써봤는데 조초보다 호지초가 더 딜은 잘 나오더라고. 가면은 아 잠깐 조로 빨리 비켜. 압살롬! 하나, 둘, 이렇게 압살롬 나와야 되고. 압살롬 나왔습니다. 오케이. 일단은 페로나 해가지고 바로 가자. 아, 조로를 내가 모리아를 왜 만들었지? 생각해보니까 조로가 있었는데. 모리아를 만들 필요가 없었는데. 이거는 좀 약간 실수 아니었냐? 조로 가뜩이나 부족한데. 잠깐 좀 생각을 잘못했네요. 으흠. 괜찮아요. 뭐 조금 손해긴 한데 크게 문제는 아니거든요. 나중에 뭐 쓸 때가 있겠지. 어디다 쓸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카르카라 갈 수도 있고 윗마가족. 조초강 해도 괜찮긴 하니까. 목재 아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목재 안긴 것 치고는 선이 쓴 게 좀 더 커가지고 다급. 선이가 워낙에 중요하니까 조금 아깝긴 하네요. 예. 일단은 페로나 나오고 하급 도박에 일단 좀만 더 봐주고 보기. 자 엑스데크 조로가 4개 필요하지. 조로 넷. 목재 10개? 아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그쵸. 목재 10개 잡아먹을 거를 이렇게 싸게 뽑은 거라고 생각하면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일단 조로 전설은 나왔고요. 이거 아 나미도 많이 부족하겠다. 패가 좀 많이 쏠리겠네요. 지금 보니까 패가 엄청 쏠립니다. 쏠리는 패를 잘 풀어주는 게 핵심이겠군. 나미는 잘 나오는데 그래도 일단 해적단이랑 오리아까지 했죠.
자, 뭐 나올까요? 마르코 하나 더 나왔어. 사보 히든 하나 나중에 생각을 해볼만 할 것 같긴 해. 조로가 그러면 바루톨 나와야 되니까. 지었지. 조로가 셋. 조로 셋. 넷. 조로 셋. 아론, 파라치 5. 캡틴 크로, 바르토로메오, 페로나 있으니까 최강의 검사. 일단 조로 초월도 나왔습니다. 일단 조초 같은 경우는 이감이랑 방어를 감소, 약간 크제랑 비슷한 포지션일 수도 있는데 둘 다 스킬딜러거든요. 조초랑 크제. 이제 기본적으로 근데 좋은 편이에요. 워낙에 가성비가 나쁘지 않은 편이고 스킬딜도 나쁘지 않게 나오거든요. 문제는 이제 조금 딜이 부족한 타이밍이 있어요. 스프이딜이 아니기 때문에 유카 0 보거나 이런 건 좀 힘들긴 합니다. 저쪽 강까지 나중에 가능할 수 있는데 유마 히든까지 뽑아주면 얘는 일단은 두고 볼게요. 그리고 얘가 보스는 잘 잡아요. 근데 광폭하는 따로 스킬을 생각해보면 써주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울티 해가지고 그냥 광폭하 깍이 높으면은 광폭하도 그냥 녹을 테니까 그걸로 가던지. 조초가 이게 크리티컬이 있어서 못 잡진 않거든요, 광폭하를. 그러니까 조초로 써도 될 것 같아요. 광폭하 잡이는. 근데 이러면 이감이 몇이냐, 지금. 일단 이런 스턴은 끝났다고 보거든요. 이감 30에다가 35%. 크제까지 나오면은 40%니까. 그죠? 105%. 이감은 거의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워비랑 조금 짜리감 정도만 들어가면 이감은 끝난 거라서 이감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너는 헤르메포랑 가야 되지. 해몬 올리고 벚꽃 때려 박아야겠는데. 내가 이게 공중이 여기가 크립을 딸 수 있는 게 나올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요. 배도 없겠다. 그쵸? 이거 볼게요. 배가 여기서 나오네. 배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버콜로 때려봤는데 배는 나중에 상황 봐서 쓰는 걸로 하고 안 쓸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생고구 뽑고 울티 뽑고 일단 깍 봐야겠다. 그리고 광폭화 근데 안 어울려서 잘 광폭화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레드포스랑 그 레포랑 잘 안 어울려요. 조초랑 둘 다 스피딜러가 아니라서 공격력 올라가는 게 그렇게 크진 않아서. 그러니까 일단은 생고쿠부터 올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크진 않다. 크린이 있어도 제가 봤을 땐 별로 의미 없다. 이거 키드 나와야 되고 이거가 이렇게 되면은 조금 확실히 생고쿠까지 나와서 일단은 보조딜이거든요. 공격력 증가했고 방어력 18 감소. 일단 스킬 터지면 방어력 감소가 들어가는 겁니다. 정리 이쁘게 해놓고 딱을 계속 잘 채워넣어야 돼. 조로가 너무 없어서 조초강은 제가 봐도 힘들어 보인다. 울티를 먼저 가는 게 맞으니까 조로가 둘 들어가고 노우랑. 아, 루피가 좀 부족한데? 되게 패가 많이 쏠리거든요? 상디가 이거 너무 많아요. 상디는 3개 정도 일단 보내줘야 될 것 같아요. 루피도 좀 많은데 상디가 너무 많아서 한 무대가 넘던 거야. 요거 일단 팔아줘. 하나 한번 더 보고 최대한 패를 잘 불려서 가자. 선택의 셈이 많이 있나요? 적은 건 아니거든요? 엄청 부족한 건 아닌데 그렇게 넘친다는 느낌도 아니에요. 해몬까지는 해주셨구나. 오케이. 괜찮죠? 조초에 베르고 가는 것도 괜찮아요. 깍 부족하면은 가는 건데
일단 지금 최단 깍 올려보고 일단 울티 올릴 거잖아요. 그리고 깡이 몇 나오는지 확인해보고 가볼게요. 깡이 많이 부족해. 근데 이게 지금 깍이 부족할 스펙이에요. 지금 보니까 이감이랑 순 다 잘 나왔는데 깍이 부족해서 좀 게임 힘들어질 판입니다. 페네맵 붙고 아 왜 안 눌러져 로우 나왔고 우섭이랑 스모커 나오고 우섭 하나 초파 하나 초파 하나 우섭 하나 여기까지 네네 벤베크만 울티 나왔고요 울티가 근데 보스한테 추가 물리 데미지가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저냥 광폭카 잡는데 도움이 좀 될 거라고 봅니다. 깍을 깍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진짜 아 이거 카르가라 같은 진짜 가성비 깍 올려야 될 것 같은데 3깍밖에 안 나왔는데 에이스는 지금 갈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패가 되게 많이 쏠려서 진짜 엄청 힘들어요. 일단은 피카 바로 가고 고대배 일단 팔고 고대배 쓸 일 없거든. 마르코에다 어렵네 어려워 바지로킨스 짤각으로 써도 되니까 크게 문제는 없고 마르코 하나 그냥 사보로 써도 돼 그렇지 버기는 일단은 동안동안 탈출하자 분열해둘게요 두 마리로 보내 손해 같아도 나쁘진 않습니다 당연히 지금까지는 당연히 뒤에 잘 나와야 되고요 에이스가 요즘 티어가 오른 게 35각이거든요 되게 값어치가 좀 많이 좋아진 느낌이에요 에이스 와 이거가 근데 모몬가 이거 해가지고 나오려면은 너무 부족하지 않나? 개수가? 아 이게 진짜 패가 너무 쏠려있네 큰일이네 미역 나왔네요 야, 너무 쏠려있어가지고 쉽지가 않겠구나 미역 스킨은 그대로걸요? 네 우소 그래 이렇게 좀 나와줘 조로도 그렇고 좀 나와줘야 괜찮아져요 저 보상이 뭐 나오냐가 관건일 것 같고 이감업은 해줘야 되거든요 좀 힘들어 보이네요 카르가라는 거의 무조건 갈 것 같은데 느낌상 카르가라 입고 꼭 제일 되게 클 것 같은데 탕그스 나오면은 레드포스도 갈 수 있으니까 해적선은 그냥 놔두는 건 나쁘진 않고 베르고를 가서 아모브레이크로 딜 물려야 되나? 깍이 너무 안 나오네 요 정도 써가지고 일단은 에이스 뽑자 에이스는 뽑긴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야 깍이 140대가 어느 정도 얼추 나오니까 뽑고 오케이 그나마 좀 나오네요 그나마 좀 붙어줬어요
맞아요 맞아요. 가성비가 많이 좋아졌죠. 도로 둘 일단 모몬가는 나오고 마르코도 들어가야 되니까 차카 나와야 되나 하나고? 차카라고 블루노를 하나 벌어봐야겠는데 너무 많은데 블루노 하나 더 팔아야겠는데 블루노. 학업도박을 좀 더 봐주고 배가 나왔습니다. 배 좋아요. 에이스도 잘 나왔고 배는 하나는 거의 팔아버리지 않을까? 이따가 그 정도로 배는 크게 의미는 없고 마르코 헤르메프고 우몽가 나오고 엑스드레이크랑 스쿼드 나와야 된다. 자 초파 둘 그리고 초파 셋에다가 칼 셋 총 하나. 요거까지 쓰면은 카르가라 나오기가 좀 빡빡해 보이거든. 카르가라는 근데 어차피 될 것 같아. 초파 둘 칼 셋 총 하나. 엑스 드레이크 나왔고 초파 나오면서 스쿼드 나오고 일단은 그러면 에이스는 나왔죠. 에이스 35각짜리 이게 되게 좋아졌어요. 35각이라서 요즘에 원래 거무도 30각일 때는 가성비가 좋다는 느낌이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25각 되면서 뭔가 좀 이제 에이스가 상대적으로 티어가 되게 많이 높아진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배는 하나 팔자. 어차피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세 개에다가 하나는 마지막에 카르가라 올려야지 그나마 각이 좀 나오는 구도라 카르가라를 올릴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선택이 다 때려면서 카르가라 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보스 잡고 나서 갈 거고 보상을 한번 봅시다. 근데 보상까지만 보고 빨리 뽑아야겠다. 상디랑 로빈에다가 놓치 나와야 되고 계산해보면 우습 몇 개 들어가냐. 상디에다가 해놓고 우섭이 엄청 들어간다. 칼병도 들어가야 되고 우섭이 못해도 요 정도는 들어가는 것 같아. 6개 요정도 들어가고. 아 이렇게 다 써버리면은 안돼. 계산 좀 해서 좀 분산해서 들어가야겠네. 지금 나오면 좋은거 샹크스 그리고 깍 뭐 시저 같은거 뭐 그런거는 당연히 좋구요. 미리 만들자. 오케이 미리 만듭시다. 일단은 여기서 이감업은 해주는게 맞을 것 같죠. 이감업 일단 보상 볼건데 이감업을 거의 할거고 공격력 업그레이드도 해주면 좋아요. 만화 회복 속도도 해주면 좋고요. 체제는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만화 회복 속도 정도까지만 할 것 같아. 하게 되면 전설 보상 라본 스턴이네요. 이게 나오면 안 되는데. 공증 이감 이감업 굳이 필요했었나? 이감업 사실 그거는 별로 필요하진 않았어. 봤을 때 루피 좀 팔고 상디 좀 팔고 빨리 뽑자. 우섭을 많이 들어가야 되고 카르가라니까 우섭을 많이 들어갑니다. 다음이 크리마텍트에다가 갱배지도 나와야 되고 버기 좀 버려야 되고 사보까지는 뽑을 거거든 지금 생각. 하나 들어가고 칼병이 좀 나와야 되지 않나? 선택이 제조 계속 해주면서 가야 돼. 일단은 NL 나오면서 내신 나왔고 갱배지랑 칼병 많이 부족하고 칼병이 지금 4개 부족한 거야? 칼병만? 우섭은 2개 부족하고 버긴 일단 여기서 블루노는 필요 없거든. 리코 로비는 필요하니까 쓰고 남이 좀 팔고 버기 좀 더 팔고 요렇게 가줄게요. 사파이 잘하고 학업도 막 봐주고 카르가라만 뽑으면 끝이야.
이나즈마 잘 나왔네. 이나즈마 미리 만들어 놓고 파도 좀 나오면 좋을 텐데. 그치, 우솝은 잘 나왔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배는 팔아야 되잖아. 배는 팔고 선택이 제자면 칼병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해적선 더 나왔다. 오케이, 칼병 들어간 거야. 그렇지. 그리고 갱배지죠. 그러면 초파 하나 들어가면은 일단 카르가라는 끝. 여기서 부릉 나오면서 카르가라 온. 카르가라까지 나옵니다. 카르가라 부족한 깍을 좀 메꿔줄 수 있어요. 카르가라 나오면은. 현재까지는 그래도 딜 꽤 나오네요. 슈퍼 하나 넣으면 저거 끝나고. 사부를 먼저 끝내줄까? 배 팔고. 이 마르코를, 아이씨, 마르코를 팔면 어떡해. 아, 이거 지금, 이거 진짜. 아니, 배를 판다는 게 마우스가 삑나버렸네. 괜찮아요, 괜찮아. 침착하게 하자. 으흠. 오케이, 나왔어, 나왔어. 쿠마에다가. 다시 뽑으면 되지. 패 많은데. 마르코 나오고. 사보 나오고. 사보까지 오. 그럼 몇이냐? 163? 196. 카르가라까지 나오면은 196이야? 하나를 가능하면은 이제. 바지로켓스까지 짜면은 진짜 좋거든요. 이렇게 해서 정리하자. 칼총이랑 초파가 나오면 되고. 높이는 하나 나왔고, 배로 나왔고, 칼병 두 개랑 초파 하나. 두뇌강화도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칼병 두 개, 초파 하나. 선택이 제조하면 딱일 것 같은데? 야야야, 뭐야. 왜 이래. 칼병 하나 나왔고, 터치고. 그러면 로 바로 나오고, 초파 하나 들어가고, 거기. 끝난 거 아닌가? 오케이. 힐러 나오면서, 칼병 하나 부족한가? 칼병 하나. 오케이, 끝났다. 킬러까지 나오면서 그냥 끝내주죠. 이제 이 정도만 해도 지금 짤 수 있는 거 거의 다 짠 거라서 요 정도만 해주고 마무리하자. 깍컨 늘려준다는 느낌으로 가고 팔고. 이게 그래도 2딜이거든요. 2딜이라 딜이 아예 안 나오진 않을 거예요. 일단은 와, 이 치고 좋겠다. 파급도박 저 봐주고 필요없는 거 팔고요. 팔아가지고 이렇게 여기도 팔고 깍컨 깍으로 묻혀주는 거죠. 깍만 내려가지고 깍컨 잘해줄게요. 이거 2번으로 해놨지. 돈도 만화 좀 채워놓고 이왕하면 도각출항 잘해주면 되는데. 이때 69라운드가 제일 어려운 라운드잖아요. 69라운드 왜냐면은 깍이 되게 높아요. 일단 207깍이 나오는데 여기서 깍을 최대한 잘 묻혀줘서 가볼게요. 야, 이거 스턴이 왜 이렇게 셀까요, 근데? 이게. 원래 스턴이 셀 수 있는 게 아닌데, 내가 봤을 때. 크제도 어딨냐? 크제도 해가지고, 조초랑 같이 해서 묶어서 방포가 잡아야겠다. 땡구코는 필요 없고, 깍컨 묻혀주고. 얘가 3번이고, 카르가라가 이렇게 해가지고 깍 묻혀주고, 독약을 안 뿌렸거든요? 독약 뿌려주는 게 맞겠는데, 그럼? 유카 튈 거예요. 독약 그냥 뿌려줄게요. 그래야지 버틸만 할 것 같아서 독약 뿌려줬고. 자, 이거 제발 버텨줘라. 46. 후깡 나왔는 건데, 그러면은 독약 뿌리면은. 일단은 됐어요. 버텼어요. 6만 라운드가 제일 어려울 거라서 일부러 독약 뿌렸는데. 와, 죽는다고? 겨우 버텼다. 겨우 버텼다. 독약 안 뿌렸으면 죽었겠네요, 이거. 버텼다. 나중에 독약 출항 마지막 라운드에 하면 되겠다. 독약을 뿌려야지 버틸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이제 확실히 딜이 좀 부족하면은 과감하게 독약을 뿌려야 됩니다. 이제는 깍이 거의 풀깍에 가깝게 나올 거거든요. 카르가라 깍컨까지 하면은. 깍컨을 잘해줘가지고 깍을 잘 묻혀줍시다. 광폭카 잘 잡아주고.
방폭하면 방어력이랑 체력 올라가는 거 있기 때문에 신경 써줘야겠죠? 마나는 계속 챙겨둘게요. 이렇게 풀마나 챙겨놨고 깡만 묻혀놓으면 돼, 깡만. 오케이, 좋아요. 울티까지 묶어놔야 돼, 울티까지. 한 번. 30. 네, 광폭칸은 확실히 주초 있고 카르가라 있고 해가지고 잘 잡히는 것 같아요. 딜은, 딜도 잘 들어갔네요. 그쵸? 어, 잘 들어갔고. 아, 맞다. 초월 반지업은 생각 못했어요. 사실 근데 초월 반지업은 그렇게 막 중요하다고 생각 별로 안 해가지고 신경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능력치 늘어나긴 하는데 막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서. 일단은 지금 여기서 최대한 오케이 잘 들어갔거든요. 이거 74라운드만 잘 막으면은 돼. 74라운드 6화 보면서 독약을 마지막에 던지고 싶긴 한데 좀 애매하다 싶으면은 미리 던져야 된다. 봐야 돼요 이거. 근데 원래 카타쿠리 라운드가 되게 어려워요. 어려울 수 있는 라운드라. 왜냐면 이게 얘네가 빨리 정리가 돼야. 근데 딜은 잘 들어가네요 보니까. 굉장히 잘 들어가고 카콘 잘 묻어가지고 좋았어요. 일단은 깡콘 잘 들어갔기 때문에 그 6화가 그렇게 높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크게 걱정할 건 없고 깡만 잘 묻혀줬죠 저희. 카르가라 이거 잡아버려라. 마지막에 독약출항만 잘 던지자. 독출만 잘할게요. 15라운드 독출만 잘하고. 아이고 독약? 출항? 버콜 나중에 쓰고 깍 잘 묻혀주고 독약 일단 출항 들어갔습니다. 최대한 깡 묻혀주고 버콜도 때려버리고 삭제 한번 하고 27 25 저요 승!